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주식의 매력도는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라는 거죠. 주식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돈의 힘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요동을 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와 다른가요, 그거는?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옵션 시장에서도 보면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콜매수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한 명이 딱 배신을 하면서 팔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확 팔아버리면서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그 옵션 시장의 배신을 하는 변동성이 자가 크다고 누굴까?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유동성이 이제 기업 가치라든지 경기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돈의 힘으로 온갖 호재는 다 붙인다는 거예요? 예.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도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한가 가도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비이성적인. 그래서 엊그저께 아마존이 뭐 7% 8% 뛰었을 때 특별한 요인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3,000불 넘어서자 그 목표 주가를 3,000불로 했었던 3,800불로 그거를 이제 골드만 예. 골드만이나 제프리스 이런 애들이 올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7% 8%씩 반응을 하는 그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야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시장 분석가들이나 전략을 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그마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 주가 지수가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상승을 더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별로 안 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 이게 가끔씩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격언들이 있잖아요. 시장은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저 요즘에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원인 자체가 유동성인데 네. 유동성이 끝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현실화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주가에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더 문제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게 악재승리로 나온다 하더라도 반응을 안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더 빠지면 더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 중요하죠. 오늘 저녁도 중요하고 내일 아침도 중요한데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에 다른 요인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도 별로 없고 네. 국제유가 EIA 원유재고 보고서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석유협회 보니까 폭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보이고는 있는데 시간 내로.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 뭐 보통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때야 석유협회보다는 덜 증가했네.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올라요. 아, 좋게 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 예. 이제 그게 반영이 될지 아니면은 급증을 하면서 매물이 나올지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변수 요인은 크게 없는 가운데 결국은 기업들 실적 또는 또 어저께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그 전날은 뭐그 언택트 관련 대형 기술주 위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장 시작하기 전에 바이오젠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바이오테크 발표들이 좀 몰려 쪽이요. 있고요. 특히 이제 ABB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이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 기기 네. 업종인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수익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또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HCA 헬스케어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는 미국에서 응급 병원 이제 그게 이제 최고 많은 이제 그거거든요. 갖고 응급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두 군데로 이제 사업 분야가 나눠지는데 네. 내셔널 그룹하고 아메리칸 그룹하고 나눠져요. 네. 근데 내셔널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뭐 플로리다라든지 뭐 일부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에 병원이 한 80개 정도 되나? 아. 그다음에 아메리칸 그룹 쪽에서는요. 텍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여기도 한 80개 정도 되고 영국이 한 6개 정도. 체인점이구나. 그렇죠. 예. 병원 응급병원.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그 병원 포화 상태를 이루는 게 응급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내일 새벽이 중요하죠. 뭐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그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가 있는데 뭐 어제 이제 IBM 실적 발표에서도 다른 건 다 줄었지만 데이터 센터 좀 좋았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대만 TSMC 실적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데이터 센터 양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용에 안에서 보면 그 아주리 뭐 그쪽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가 관건이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를 반도체 쪽에 이제 변화를 좀 이끌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결국 이제 뭐 관심이야 테슬라겠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당 EPS가 마이너스 2.5, 예. 마이너스 2.5 달러인데 시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 그 테슬라 판매 출고량이 원래 이제 예상했던 7만 몇천 대에서 9만 대 그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흑자를 볼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특히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6천억 6천억 돈 아니 얼마더라? 6조? 예. 6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도 로빈훗 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산 게 또 이제 그쪽이고. 네. 그리고 또 1개월 내에 50%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흑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S&P 500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적자를 보면 쇼크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붙여서 살 수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흑자나 적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급증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화두가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의 시장 변화를 좀 이끌 수가 있으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 실업급여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다음 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7월 말까지 계속 봐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반에 공화당 쪽에서 뭐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계속 마찰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는 순간 시장은 또 변동성 키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조심스러워하는 네.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예, 바꿔가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서서 옵션 시장 비유를 해주죠. 유동성에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게 테슬라가 될지 어쩔지 내일은 좀 이게 좀 가장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일 좀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와 관련된 또 시간의 거래에서의 테슬라의 흐름들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성장주들의 움직임들 계속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실적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의 반응과 우리 시장의 반응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